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결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KBO 리그 잠실에서 인사드립니다. 1번 타자 정수빈, 2번 이우찬 선수가 나왔고요. 3번 제럴드, 4번 양석환, 5번 김재환, 이승호 패 3.58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1번 타자 홍창기, 2번 신민재입니다. 3번 오스틴, 4번 문보경, 5번 문성주, 12승 6패 4.12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리그 탑으로 올라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일 살아나가고 있는 홍창기, 오늘도 첫 타석에서 안타를 신고하면서 출루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몸쪽으로 몸에 맞는 공. 홍창기의 안타 이후에 신민재의 몸에 맞는 공, 주자가 쌓입니다. 풀카운트 승부. 그리고 이 타구는 좌측의 안타가 됩니다. 2루자는 3루 돌았고 홈으로 홍창기가 들어옵니다. 선취점 가져가는 LG 트윈스. 그리고 오스틴은 2루까지 독립을 하면서 선취 타점을 가져가고 있는 LG 트윈스. 그리고 우측으로 향합니다. 우측 갑니다. 넘어갑니다. 문보경. LG의 홈을 문보경, 커리어 첫 20번째 홈런을 3런으로 장식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더블헤드 1차전과 반대의 모습이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요. 1회 초부터 LG 타자들이 발라조빅 선수 상대로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이렇게 스코어는 4-0, 1회 역점 차로 벌리고 있는 LG 트윈스. 김현수 선수 툭 갖다 쳤고 내야를 반통하는 안타. 2사 이후에 김현수가 안타를 터뜨립니다. 포수 중에 한 명인데요, 박동원 선수 참 잘해주고 있네요. 네. 땅볼이 됐고 유격수가 슬라이딩 캐치. 그리고 1회 아웃됩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물론 슈퍼캐치지만 투구수를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지금. 이 경기만큼, 마지막 경기는 아닙니다만 그만큼의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고, 3루간 빠져나가는 안타. 좋은 수비 이후에 안타를 보여주고 있는 전민재입니다. 활약도 화려하진 않지만 매우 컸어요. 좌측으로 타구를 날려보냈고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전민재는 2루 돌았어요. 3루까지, 3루에 도착. 연속 안타 두산 베어스. 견제를 이제 두 번으로 제한을 한 이후부터는 도루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커졌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도대체 84도는 어떻게 한 거죠? 그거는 성격이 급해서 그렇죠. 한 곳에 오래 못 있으니까. 이종범 전 선수 늘 어디를 같이 가더라도 고개 숙였다가 잠시 뒤에 들면 사라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박혜민 선수도 뛰는데 일가견이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선수고요. 맞아요. 예. 투투에서 외야 쪽으로 타구를 날려 보냅니다. 박혜민이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나오면서 처리합니다. 9월 들어서 최근에 나쁘지 않죠? 예. 툭 갔다 쳤고 좌측으로 가볍게 안타를 만들어내는 모습. 전 타석에 안타를 기록했던 홍창기고요. 좌측으로 타구를 날렸고 깊숙한 타구인데요. 좌익수! 깊숙한 타구! 박혜민은 2루 돌아서 계속해서 돕니다. 3루 돌았고 홈까지, 홈으로 타구 바라보면서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한 점 더 추가하는 LG 트윈스. 스코어는 5-0, 5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지금은 번트를 대고 있습니다. 3루 쪽 번트. 1루를 바로 선택. 신민재는 희생번트 성공. 홍창기를 3루까지 보냅니다. 1사 3루 상황 전진 수비. 아, 땅볼이에요. 느려요. 홈에 가나요? 홈에 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한 점 추가 오스틴은 2루까지. 자, 2루에서 2루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홈송구. 지금은 채공 시간이 너무 높았어요. 지금은 쉽게 말씀드려서 던지지 말아야 되는 채공 네.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 8회쯤 돼서 자,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의 안타. 정수빈, 오늘도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두산의 정수빈 선수. 계속해서 커트를 해내고 있습니다. 변하고 그대로 잡혔네요. 튕겨져 나갔어요.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정수빈은 2루까지. 지금 보시면 이제 오스틴 선수가 수비를 했는데 워낙 타구가 빠르니까 글러브 핸들링이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죠. 풀카운트에서 이 타구는 또다시 우측으로 향합니다. 주자들은 한 명 홈으로 들어왔고 두 번째 주자도 홈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격을 알리고 있는 두산 베어스. 2타점 적시타 제로드형 추격을 알리고 있는 두산. 두목곰 영원히 회자되는 별명들의 선수들. 자, 이 타구는 센터 쪽으로 날려 보냈는데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김재환의 이번 시즌이고요. 걷어 올렸어요. 우측으로 빠르게 우측 담장을 넘깁니다. 김재환의 투런포. 이제 두 점 차까지 추격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 이제는 두 점 차. 이 경기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이 들 수 그럼요. 박해민의 타구는 빠르게 왼수! 뒤로 빠트렸어요. 이거 박해민입니다. 박해민이에요. 박해민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박해민 2로 돌았고 2로 돌았고 3로 3로 돌았어요. 홈런! 홈에서 홈에서 슛! 홈에서 슛! 박해민의 인사이드 파크 홈런! 잠실구장을 환호에 휩싸이게 만드는 박해민의 폭풍질주! 이렇게 들어오면서 인사이더 파크 홈런을 완성을 했던 박해민. 개인 통산 첫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박해민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다섯 번째 이 기록이 나왔고요. 네. 편하게 뛰었는데 볼이 빠지는 순간부터 뛰어서 지금 홈까지는 전력 질주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거죠. 예. 이게 자 번트 됐습니다. 투수 정면. 자, 조수행은 2루 거쳐서 3루까지. 자, 지금 볼이 야. 자, 3루에 도착하는 조수행. 야, 이게 오늘 경기 양 팀이 순간적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금 플레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올 시즌은 본인 이름 맞게 활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외야 쪽으로 타구를 날려 보냅니다. 센터 쪽! 이거 잡았어요. 네. 그리고 백업 홈으로 들어옵니다. 박해민의 수비가 빛났던 순간. 하지만 정수빈은 제 몫을 다하면서 두 점 차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스타트 한 번에 걸렸고 이 박해민 선수가 정말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죠.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에 LG에서 두산으로 두산에서 LG로. 자,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아, 신민재 빠른 발 2루까지 거침없이 1루에 도착. 발라조빅 선수는 결국 여기까지였습니다. 1승 4.91의 평균 자책점을 3볼 1 스트라이크. 볼넷. 1승 1패 7.56의 평균 자책점. 풀카운트. 주자들이 달리기 시작. 이 땅볼은 2루수 잡아서 1루에 이렇게 아웃. 3승 3패 1세이브 25개 홀드 4.14의 평균 자책점. 벌써 69번째 경기에 나서네요. 이 나이에 대단한 거예요. 이 타구는 센터 쪽 잡아냅니다. LG 트윈스의 센터에는 박해민이 시키고 있습니다. 첫발 스타트가 정말 좋네요. 맞자마자 과감하게 들어와서 걷어내는 모습. 출루를 해내야 되는 유찬인데 높은 코스. 스트라이크. 떠서 아마 높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응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위쪽 스트라이크 존을 걸쳐 들어왔죠. 이게 타자들이 어려워하는 존이에요. 그렇죠. 높은 공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빗맞는 소리가 났고. 자, 파울 지역인데요. 자, 타구를 자, 높다. 자, 지금은 홍창기 선수가 결국 잡아냅니다. 빠른 타구가 밑으로 맞고 스쳤고 자, 쫓아갑니다만 그대로 살아남는 문성주입니다. 글러브 낀 손바닥 쪽에 맞은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네요. 네. 반드시 추가점이 필요한 LG 트윈스. 7회 말. 번트 됐는데 떴어요. 잡힙니다. 이렇게 아웃 카운트 하나만 올라갑니다. 높은 공을 받아쳤고 우중간으로. 자, 우측. 윅스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투아웃. 주자는 달리기 시작하고 박동원은 스윙합니다. 그리고 볼은 센터 쪽으로 담장의 꽃을 타고 이러면서 추가점을 올리고 있는 LG 트윈스. 자, 지금은
박정원의 장타. 홈런 판독을 해달라는 사인이고요. 홈런 선 밑에 살짝 끼었다가 이거는 빠져나오는 거죠. 한 25cm 차이인 것 같네요. 네. 네. 10.3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권휘 선수. 네. 더 빨리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아, 볼넷이에요. 작전을 다시 한번 한 차례 확인했던 신민재. 들어올릴까 하다가 번트를 댔고 1루 쪽을 선택합니다. 또 중요한 추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높은 볼 골라내면서 볼넷. 1승 2패 8.77의 평균 자책점. 구본혁 선수가 오스틴을 대신해서 1루에 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승부 잘 받아쳤고, 자, 이것을 받아서 1루에만, 1루에 세이브예요. 1루에 살아남습니다. 문보경 1승 3패 세이브 하나 홀드 3개, 하지만 자책점이 6.45인 시즌을 보냈던. 자, 김범석 대타였는데 다시 이제 이영빈 선수로 바꿨어요. 그리고 센터 쪽으로, 센터 쪽 잡았고 3루 주자 천천히 여유 있게 이렇게 한 점을 더 추가하고 있는 LG 트윈스. 스코어는 9-5, 넉 점 차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천금 같은 추가 득점을 올리고 있는 LG 트윈스의 8회 말 공격. 이루수 이렇게 3아웃. 하지만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한 점을 더 추가한 LG 트윈스, 넉 점 차의 리드입니다. 25세이브, 7승 5패가 있고요. 3.02의 평균자책점. 일단 출루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외야 쪽으로 타구를 날려보냈고 중견수 기다리고 있는 박혜민. 인당 출루 허용률 역시 올라갔고 블론세이브도 4번이 있었던 후반기입니다. 마무리 첫 시즌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네. 네. 커리어에 비한다면 네. 마음껏 한번 휘둘러봤고 우측에 윅스 프라이어 갔죠. 선발 투수 경수변의 이 타구는 이루스. 이렇게 경기 종료. 리그 최고의 라이벌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 LG 트윈스의 승리. 9-5, 넉 점 차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LG 트윈스가 3위 자리를 공고히 지켜내고자 하고 있습니다.